이번 시간은 배움 두 스푼 두 번째 시간, 더 나아가기 시간입니다. 1강 마지막 시간으로서 배움 한 스푼에서 사용한 스크래치 카드를 컴퓨터로 직접 만들어 봅시다. 연결한 스크래치 카드의 순서대로 스크래치 블록을 정렬한 후 무대에서 스프라이트의 움직임과 스크래치 블록들을 비교해 봅시다. 우선 제시된 스크래치 카드를 확인해 볼까요? 네, 맨 처음 단계로 깃발을 흔듭니다. 우리가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맨 처음 해야 될게그 녹색 깃발을 흔들어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열 걸음 뒤로 간기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양이 흉내내기, 마지막으로 나는 멋있다 라고 말하기입니다. 그럼 이 동작을 스크래치로 만들기 전에 완성된 스크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요. 이 안나가 열 걸음 뒤로 가고 있죠? 그런 다음에 고양이로 변신했다가 나는 멋있다 라고 이렇게 동작을 취하였습니다. 자, 어때요? 스크래치 카드와 같이 무대에서 스프라이트가 동작을 수행하였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와 같이 우선 학생용 파일 1-1S 파일을 클릭하여 실행시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미션이 뭐였죠? 네, 녹색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클릭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두 번째 단계부터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우리 열 걸음 뒤로 가기였죠. 네, 이 안나 스프라이트가 뒤로 열 걸음 걸어가야 하니까 여기 이 중에서 어떠한 블록을 쌓아야 할까요? 네, 우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이렇게 쌓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번 움직여야 되니까 10만큼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거리죠. 10만큼 움직이기를 10번 쌓으면 되겠죠. 이렇게 10번 쌓으면 되는데, 이 스크래치, 즉 컴퓨터는 이런 반복적인 일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만큼 움직이기 블록 하나만 쌓고 제어해 보면 몇번 반복하기 블록이 있습니다. 10번이라고 딱 되어 있네요. 그쵸?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이렇게 쌓으면 움직이는 거, 한번 움직이는 걸 10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하면 쭉 이동하는데, 우리가 열 걸음 뒤로 가기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끊어서 가야 되는데, 한 번에 쭉 가버리게 됩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 중간에 잠시 기다려주면 되겠죠? 한번 실행하고 잠시 기다려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1초 기다리기 블럭이 있어요.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쌓은 다음에, 1초를 기다리면 너무 좀 오래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따가 0.5초만 기다리고 이것을 총 10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 실행을,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가면 10걸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미션, 안나가 고양이 흉내내기입니다. 자, 이 고양이 흉내내 바뀌려면요, 형태에 가보겠습니다. 형태에 가서 어떤 블럭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개구리 모양은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스크립트에 가면 모양을 만세로 바꾸기 블럭을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 만세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림 고양이 1로 바꾸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모습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고 흉내만 내는 것이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이 1 모습을 1초만 기다렸다가 다시 맨 처음 안나의 모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세를 클릭해서요. 안나의 모습으로 바꾸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녹색 깃발을 클릭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열 걸음 뒤로 가기 후에 고양이 흉내내는 것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미션이네요. 마지막 미션은 나는 멋있다라고 말하기 미션인데요. 이것 또한 형태를 클릭해서요. 보면은 맨 위에 보면 헬로를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이 블럭을 이 스크립트 맨 아래에다가 이렇게 쌓은 후 헬로를 더블 클릭해서 나는 영어네요. 나는 멋있다라고 바꾸면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미션을 다 했습니다. 어디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한번 화면도 키우고요. 녹색 깃발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열 걸음 가기 잘 작동되고 있고요. 고양이 모습으로 변했다가 나는 멋있다라고 미션을 모두 클리어 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배운 한 스푼에서 사용한 스크래치 카드를 컴퓨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클릭되었을 때 안녕 반가워라고 말하고 다섯 걸음 움직인 후 뒤로 돌아 세 걸음 움직이기를 스크래치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것으로 1단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